교통사고로 이제 식물인간 환자들이 간병이 필요하죠. 간병인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이제 개업이라 하는데, 이 개업에 대한 직업 근거는 간병을 하는 사람이 노동력 제공을 하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에 대한 일정 금액에 대한 부분을 노동 대가로 지불하는 그 의미입니다. 개업일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24시간 개업이 필요하냐, 하루 8시간 개업이 필요하냐, 4시간 개업이 필요하냐, 수시개업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개업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개업일을 인정하는 그 간병인이 과거에는 주로 이제 내공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만, 간병 자체가 상당히 힘든 노동에 속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라든지 특히 나이 든 분신들이 간병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내국인보다는 외국인, 특히 중교포분들이 간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가 중국 교포인 경우에 있어서 간병 비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개호에 대한 부분을 개호 시간에 따라서 개호비를 인정을 하는데, 교포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것이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될 수 있겠죠. 일단 구분을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느냐, 적법한 체류냐에 따라서 일단 우선 구분을 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인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을 도과해서 불법으로 체류하기 때문에 이분은 어차피 국내에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개업일을 인정하는 것이 노임 단가를 기준에서 인정하는데, 그 국내 노임 단가를 인정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이 중교포다. 그리고 그 부분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면은 어차피 이분은 국내에서 계속해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본국으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교포라도 불법 체류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단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본국에 있는 노임을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적법한 체류. 적법 체류인 경우에는 비자가 있죠. H2 비자. 단기 취업 비자가 있고, 요즘 대부분의 이제 교포들이 많이 하고 있는 F4 비자. 지원 비자라고도 또 있습니다. H2 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기간 이후에 본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있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비자 기간 만료는 이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본국으로 가서 다시 있다가 다시 국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개업에 인정이 있어서 국내에 있는 기간 외에 다시 추가적으로 본국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내에 있는 노임으로 계속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단가 외에 중국에 있는 본인이 해당되는 그 지역에 있는 노임으로 인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끔 판례상에는 6개월 뒤에 다시 본국으로 와서 계속해서 활동을 할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이분이 그전에도 계속 국내에서 활동을 한 경리라든지 또는 가족분들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국내에 있는 단가로 해서 일정 기간 하고 다시 본국에 있는 단가로 한 6개월 있다가 국내 3년 6개월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동포 비자, F4 비자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제이동포 비자는 자동적으로 6세 이상은 국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득할 수 있고, 그 전에 F4 비자를 획득한 경우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비록 국적은 중국이라 하더라도 국내인과 동일하게 개업일을 그대로 국내 노임단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국 교포와 교통사고로 입어서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어서 개호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